자, 안녕하세요. 세알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알남입니다. 뭐가 죄송해? 죄송스럽지. 흉측한 게 그러고. 자, 오늘은 오랜만에 마프라 라보코스메티카의 라인업 중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라보코스메티카 신제품은 또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철분 제거제지 라임스킬과 철분 제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세계 최초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데로라는 아이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데로데로 박수. 이 시데로라는 아이템이 일단 그냥 철분 제거 기능만 되는 게 아니라 라임스킬이 같이 제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죠? 자, 라임스케일이 쉽게 물때, 그 다음에 미네랄, 석회물 등등 장마철에 이제 내리는 산성비에 누적된 그런 이물질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똑같은 왁스를 써도 비딩 모양이 제각각 차마다 다 다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없애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흡사 3PH 세차 방법에서 산성 제품인 퓨리피카를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철분 제거제하고 퓨리픽하고 합쳐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보코스메티카의 그 피레이하고 퓨리픽하를 섞어놨다. 그렇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까지 희석이 돼요. 그리고 500ml의 가격이 29,000원. 29,000원.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일단 좀 더 효과를 극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2:1로만 희석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일반 철분 제거제하고 얘하고 왜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꼬여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요. 시작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우선은 물 200ml에 약품을 100ml만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로 섞어. 아, 저 오염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유. 진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 놓으세요. 아씨, 코에 묻었어. 이거 상세 페이지는 상큼한 레몬향 뭐 이렇게 난다고 하는데 헛소리를 넣어놨네요. 레몬향은 아니고요. 거짓말을. 똥 냄새 납니다. 똥 냄새. 정확히 맞춰주세요. 정확히가 아니라 완벽한 300ml. 완벽한 100ml. 티도 안 볼 것도 없어. 안 보고 넣었잖아 방금. 보고 되게 집중하던데? 자, 그리고 일단 시데로 같은 경우에는 프리오시 과정을 좀 거쳐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요. 그냥 일반 철분 제거제도 원래 그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신차가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100일 정도 세차를 안 한 차량이라고 해요. 그냥 방치를 해놔서 차를. 약간 장맛비도 맞고 지금,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신차입니다. 신차는. 그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일단 물때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세차 없이, 프리워시 없이 그대로 그냥 위에다 한번 뿌려볼게요.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얘 먼저 한번 싸보실? 원액으로잉? 알았어. 자, 시데로는 젤 타입입니다, 여러분. 젤 타입. 잠시만요. 준비가, 트리거를 아까 왜 준비성이... 고만. 좀 보이시나요? 일반 철분 제거제 좀 주시겠어요? 일반 철분 제거제는 여기. 자,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만 좀 분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일반 철분 제거제를 여기다 이렇게 뿌려봐주세요. 네. 이거를. 자, 약간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철분 제거제랑 좀 다르게 젤 타입이라는 거. 잘 묻어 있어 지금 도장면에. 우선은 일단 원액을 쓰면서 아깝기 때문에 일단 희석된 걸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확실히 물로 희석이 됐는데도 원래 일반 철분 제거제보다는 좀 달라붙는 성질은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원액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 희석을 해놓으니까 냄새가 그나마 좀 더 덜 역해졌습니다 지금. 진짜 좀 레몬향 나는 것 같긴 하다. 이제서야 희석을 하니까. 아, 징그러. 야, 진짜 철분 엄청 많았네 진짜.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 한 가지 이제 궁금해서 이건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더 클래스 소분 용기는 이렇게 메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변 제거할 때 거품이 그대로 탁탁 뱉어대는데 겔 타입에 젤 타입. 그러니까 젤 타입에 물을 섞어 놓고 이렇게 메쉬망을 통과하면 더 잘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싸볼게요. 아 그래 이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 오. You know what I'm saying? 근데 우리가 이게 철분 제거제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았나요? 그죠? 촬영 섭외를 잘했어. 오늘 잘했어. 자, 딱 알맞은 컨텐츠였어. 너무 심하게 나온다. 야. 제가 간간히 이제 좀 중요한 코팅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리워시 다 거치고 페인트 클렌저하고 이 철분 제거까지 다 할 때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젤 타입이 왜 좋냐고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철분 제거제를 뿌리면은 철분이 녹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랏빛 반응이 난 게 이 부위에 철분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대신에 이 철분이 녹여주는 반응 시간도 필요해요. 그치. 근데 약품이 빨리 흘러내려버리면은 그 철분을 완전히 다 녹이지 못하고 내려갑니다. 야, 그 철분이 좀 녹다가 말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막 그 문의도 저희도 가끔씩 문의가 있어요. 막 아, 철분 제거 했는데도 그래도 꺼끌거려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다른 것들이 좀 박혀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 클레이바로 철분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사람 피부에다가 약품으로 그냥 뿌려가지고 녹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손으로 뽑는 느낌이에요. 근데 약품을 한 번 뿌렸는데 계속 달라붙어 있어서 그 피지를 녹여낼 수 있다면 굳이 손 대지 않고 황 약품으로만 가지고 간단하게? 깔끔하게 철분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희석한 제품을 뿌렸을 때도 물하고 희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달라붙어 있어요. 도장면에 안 떨어지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젤 타입이 이렇게 오래 붙어있으면 오래 붙어있을수록 사람의 피지와 같이 철분에서 계속 반응을 일으켜내서 녹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지 철분들도 충분히 반응을 하고 완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젤 타입으로 이 도장면에 잘 붙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이 철분들을 제거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 제거제는 뿌려놓고서 물로 바로 헹구는 게 아니라 철분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로 헹궈주는 게 가장 깔끔한 도장면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라임 스케일 반응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치? 약간 그 라임 스케일링 그게 좀 제거가 되면은 황동색의 그런 약품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네 그런 건 안 보인단 말이지. 이게 약간 문틈 같은 데 쓰면 나타난다고는 하더라고. 이렇게 약간 물때가 좀 잘 끼고 이 구석 이 특히 이 문틈 손잡이 그렇지 이 부분 글쎄 그나마 나름 이것도 신차라고 안 나오는 건가? 그 반응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응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차량이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출고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 좀 축적된 없나 봐. 아무래도 좀 그 3개월 동안 방치를 해놨다고 해도 그만큼 이게 쌓이지는 않아서 넣었나 봐. 이 차량도 일단은 100% 노상주차만 하는 차량이긴 해요. 근데 없다 라임 스케일. 근데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 마프라 측에서도 이걸 굉장히 저한테 좀 그 강조를 많이 해줬거든. 라임 스케일이랑 이 문틈에 있는 거랑 이게 세계 최초랑 저쪽 하는데 저는 어차피 뭐 3PH를 쓰는 입장으로서 굳이 젤 타입이어도 충분하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기능은 좋아요. 뭐 내 차량에 뭐 그래핀 코팅제가 발려 있어요. 근데 얘는 왁스 세이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왁스 위에다가 그대로 뿌려도 왁스 코팅이 깨지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 이물질만 그대로 고스란히 싹 긁어내려주고 철분도 빼주고 왁스를 살려놔서 비딩이 더 이뻐지는 효과가 나온다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3PH도 똑같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거는 포맨스가 있는 한 거품 분사가 되니까 사실상 마프라 미안해요. 굳이 그 라임 스케일을 이렇게 알고서 막 하시는 분들 많이 없지 않을까. 3PH가 너무 일단은 좋기 때문에 맞아 조금 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라임 스케일을 이걸 꼭 사서 할 정도로 막 그건 아니란 거죠. 근데 그 라임 스케일이 그 마프라가 이탈리아 제품이잖아. 근데 유럽에서는 조금 효과가 좋다고 해. 왜냐면 걔네는 석회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해서 그래요. 지하수도 우리나라 지하수가 지역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 수돗물은 뭐 워낙 먹어도 되니까 사실. 그렇지. 거의 그럴 일이 없지. 지하 주차장에서 석회물을 맞는 일도 좀 드문 일이니까요. 사실. 뭐 거의 재수 없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3PH도 충분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뭐 굳이 그 라임 스케일 때문에 이걸 사서 할 필요는 없고. 철분 제거 반응으로만으로도 그냥 충분한 제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마프라. 와, 이게 안 굳어요. 지금 뿌려두고 옆에 가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다 왔는데도 이게 오, 진짜 안 굳어. 와, 그냥 나와요. 안 굳었어, 안 굳었어. 아, 냄새는 코에 이렇게 해. 아, 왜? 힐클리닝을 시작해볼게요. 그냥 분산을 해볼게요. 자, 노컷, 노편집으로 가봅시다. 자, 옆으로 볼게요. 아, 공포영화 같다. 야, 진짜 호러물 뭐 그런 건가 이거? 아,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일단은 잘 달라붙어있기는 해요. 아직까지는요. 반대편 넘어가서 우리 기성적인 철분 제거제를 한번 다시 뿌려볼게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철분 제거제를 듬뿍듬뿍 뿌려주세요. 야, 근데 솔직히 향은 방인덕기도 좋다. 왜? 그런데? 아니 솔직히 향은 바인더케도 좋지 않아? 확실히 좀 바인더 쪽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해요. 반응이 좀 더 뿌려볼까? 그리고 확실히 좀 빨리 흘러내리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액체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뿌리자마자 그냥 바로 흘러내리기는 해요. 좀 빨리 떨어지는 감이 있어. 자, 이게 휠에서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충분히 열을 식힐 수가 없다면 물론 뭐 식혀야겠지만요. 열이 조금 있을 때나 아니면 햇빛이 있을 때 아니면 건조한 날 이 네 바퀴를 전부 다 뿌리고 물만 뿌리기에는 사실 이 분진이 완벽하게 철분이 벗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시질을 해주는데 이게 굳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분진이 철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붙어 있어야만 휠 타이어를 깔끔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갈변 제거제를 뿌리고서 막 브러시질 열심히 해놓고서 저쪽 바퀴하고 막 바퀴 다 돌고 왔는데 곱씹 뿌리니까 갈변이 번져 있는 것처럼 철분도 똑같습니다. 자, 그냥 원액을 한번 싸볼게요. 일단은 이 트리거가 문제야. 트리거가? 봐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못 나간다고. 약간 일자로 퍼지는 느낌이 좀 강해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케미컬 가이의 디콘 마냥. 자, 원액을 쐈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트리거 분사각이 이게 젤 타입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쫙 퍼지질 못해요. 약간 일자로 나간 느낌이 있어도 약품 소모량이 좀 많아요. 대신 반응은 좋죠. 당연히 센데 이럴 거면 피레이를 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원액을 쓸 바에 그렇지. 원액을 쓸 바에 어차피 희석 가능한 앤데 굳이 1대2, 1대3, 1대4도 충분히 휠 클리닝이 잘 되거든요. 굳이 원액을 쓸 필요는 없고 일단 트리거 때문에 그리고 젤 타입 때문에 원액을 썼을 때 약품 소모량이 너무 많다. 근데 보기엔 좋네. 확실하게 진짜 좀 한번 클로즈업 잡아도 되게 엄청 찐득하게 내려가거든요. 진짜 징그럽게 나왔어. 옆에 도장면에는 철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일반 철분 제거제하고 시드로하고 이 옆 문짝에서 한번 한 판 한 판씩 작업 좀 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 뒤쪽 문짝을 할게요. 그래요. 확실히 조금 일반적인 철분 제거제는 이렇게 금방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이 아래쪽 잡아주시면 감독님 티 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미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쪽 면하고 이쪽 면하고 뿌렸을 때 지금부터 반응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 철분 녹는 게 여기 위쪽하고 근데 여기랑 여기랑 개체수가 좀 달라요 지금. 진짜 봐봐. 여기 쭉 본 다음에 여기 봐봐. 훨씬 많이 뽑아내는 느낌. 가득이 확실히 시데로가 좀 더 빠르다. 클로즈업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철분이 녹는 반응하고 여기하고 좀 철분의 개체수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반응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반응도 그렇고 지금 일반적인 철분 제거제 뿌린 곳은 벌써 그냥 약품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만약에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 나 그냥 철분 제거제 아무거나 타서 써야지 해서 뭐 싼마이로 막 많이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뿌려놓고서 역시 철분 없네라고 느끼는 부위가 저 부분일 것 같아요. 똑같은 차대도요. 금방 흘러내려 버리니까 약품이.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진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분 제거는 잡고서 쭉 다 녹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뿌려놓고서 바로 헹구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점성도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마프라가 이런 기술력은 좋아. 진짜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마프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랄까? 돈 10원 하나 받지는 못하지만. 왜요?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휠에도 지금 제가 분사를 해놨는데 이 상태로 브러시질을 하면 근데 징그러서 못하겠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뽑아냈으면은 진짜 물만 헹궈도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방금 지게 비벼봤을 때 어때? 좀 잘 미끄러진 것 같아? 미끌미끌해. 유난력이 좋은 것 같죠? 거품도 일어나?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은 물을 안 묻히고 약품을 좀 쌌잖아요. 물을 묻히고 약품 쏘고 하면 이거보다 거품이 더 잘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좀 일어나는 편이라. 그리고 보통 철분 제거제가 좀 저런 바퀴에서 저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시데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무슨 죽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놓으면 약간 이렇게 죽처럼 좀 젤이라는 게 느껴져요. 확실히 이걸 주워가지고 다시 여기다 이렇게 턱 하면은 철분 반응이 또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일반적인 철분 제거제는 약간 연하게 퍼진다고 하면은 요건 약간 뭉탱이로 그냥 푹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마프라 쪽에서 이탈리아에서 실험한 게 이게 뜨거운 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이 그러니까 일반 햇빛이 있는 경우에도 뿌려놓고 20분 정도는 방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 촬영하는데 한 30분이 넘었네요. 30분 됐어 지금. 본넷으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되나?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거의 죽었다 근데 진짜. 아닌데? 좀 많이 뿌렸던 데는 여기 지금 약품이 조금 적게 있는 요 윗부분들은 말랐네. 말랐어. 여기는 말랐어. 아니면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어차피 메쉬망이 있는 걸로 분사하면은 이거 손 아파서 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골고루 퍼뜨리지도 못하고 진짜 압축 분무기, 내화학성 강한 압축 분무기에 넣어서 쫙 뿌려버리면은 반응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괜찮긴 하겠다.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지금 프리워시한 게 아니라 철분 제거제 뿌리고 고압수압 뿌렸는데 섹트해졌지. 훨씬 낫다. 확실히 철분 제거제 뿌리고서 물만 뿌린 건데 반응이 되게 좋네요. 아까 보셨듯이 물때가 굉장히 검게 있던 차였는데 아, 확실히 좀 효과가 괜찮은데? 오늘 라보코스메티카 라인업 중에서 시데로라는 라인업을 신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저는 흡족합니다. 굉장히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 딱 보이는 것 같아 진짜. 이게 그 마프라 코리아에서 찍은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3:1로 사용을 해. 근데 거기서도 반응은 정말 좋게 나와요. 맞아. 저는 항상 좀 약간 약품을 막 아낌없이 막 쓰는 편이어서 오늘은 2:1로 써봤는데 그리고 마프라 코리아에서 이 시데로 영상을 봤을 때 똑같은 그 철분 제거제 제품인 그 피레이랑 비교를 하던데 팀킬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왜 팀킬이라고 하든지 이해가 가 이제. 마프라의 폴아웃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분칠이랑 뭐 똑같이 철분 제거가 똑같이 되는 제품인데 솔직히 마프라에 있는 모든 휠 클리너 라인업 타이어는 마프라의 휠인 타이어가 맞겠는데 그 이외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팀킬이 맞겠네요. 시데로가 다 잡아먹겠네. 진짜 엄청난 제품이 나온 것 같아. 확실히 피레이 제품도 그게 강산성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 마치 강산성이고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피레이 같은 제품이. 근데 시데로의 1:3 비율이 피레이 원액하고 똑같다. 똑같은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데로가 훨씬 센 제품이에요. 게다가 시데로는 희석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치. 좀 더 29,000원이긴 해. 한데 4:1까지 희석이 가능하니까 총 2리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2리터. 근데 철분 제거제를 거의 뭐 외제차여서 분진을 매번 제거해주는 차량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매번 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랄까 두고두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외제차 같은 경우는 그냥 4:1로 2리터 용량으로 그냥 계속 자주자주 뿌려주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망까지 있는 그런 트리거로요. 좀 더 효과를 좀 더 잘 보게. 그치, 더 잘 원래 잘 달라붙는데 더 잘 달라붙게요. 철분 제거제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꼭 해주셔야 왁스를 내가 입혀놔도 똑같은 왁스를 입혀놔도 줄기가 더 길어지고 비딩의 모양도 더 이뻐지고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은 간단하게가 아니구나. 좀 디테일하게 팠네 어쩌다 보니. 하여간 라보코스메티카의 시대로 리뷰를 해봤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그렇지. 우리 영상에 이 프리워시 장면하고 또 비딩이 없는 장면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영상 다 보신 분들이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뒤에 프리워시 영상하고 또 코팅까지 싹 입혀가지고 비딩이 이쁘게 나오는 장면까지 담아드릴게요. 진짜 안녕. 안녕. 그렇구나, 세차를 해야 됐었구나. 세차를 해야지. 나 집에 갈 뻔했네. 집에 가면 안 되지, 이걸 하고 가야지.